자, G.O.D 손혜영 2006년 솔로 1집 Yes 발표 타이틀곡 운다로 솔로 데뷔 맞습니까? 맞습니다. 운다 잠깐만 불러주세요. 마음을 머리로 속여버려 한다. 추억 눈물로 녹여버려 한다. 뚝. 자, 스캔들 메이커 손호영 이은하 깜찍이의 제보에 가면 한 인터뷰에서 수많은 스캔들 중 하나만은 진실이었다라고 본인이 말했다던데. 아하, 맞습니까? 어, 그랬나요? 네. 그래, 아니, 저기 혹시 이 사람 자기가 얘기해놓고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여기서 손호영 씨와 네. 세 곡 해볼게요. 진실만을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곡에 연예인인가요? 아, 그 스캔들 좀. 예, 예. 예. 어, 두 번째 곡에 한글 이니셜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한예슬이면 히읗, 이응, 시읗. 야, 지나가! 야! 대답해야 된다, 이거. 난리 났다, 이제. 야, 이거 어떻게, 이걸 어떻게 빚나? 시옷. 오, 시옷, 시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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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부터죠? 예, 예. 시옷, 이응, 야. 지읒. 시옷, 이응, 지읒. 네. 어, 세 번째 곡입니다. 네. 아, 송영준? 나... 안 나오죠? 시옷, 이응, 시옷. 송영준. 쉽게 생각 안 날 거예요. 시옷까지만 해도 제가 삼이자 선생님이 생각했었는데. 시옷, 시옷, 이응, 시옷. 사이차. 진짜 웃기다. 어! 나왔어. 누구? 아닌가? 네. 야. 시옷, 이응, 시옷. 어, 내가 맞게 얘기했나? 틀릴 수도 있어요, 이게. 네. 다시 넘어가고요. 틀릴 수도 있어요. 자, 잠깐 생각해보고 네. 여러분들의 힘을 빌려서. 와! 손예진! 어! 헛! 김혜슬 깜찍의 제보에 의하면. 네. 어, 손호영 씨 체지방률이 겨우 7%로. 아니 됩니다. 예. PTS 모델 수준이라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예, 그렇게 나온 적이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는데, 내 복근에, 내 복근에 대한 나의 생각은 객관식입니다. 1번, 누드 화보집에 자꾸 욕심이 생긴다. 2번, 이따가 라이브 할 때 보라로 직접 확인시켜주고 싶다. 3번, 데니도 나처럼 몸짱의 길로 입문시키고 싶다. 그, 마지막 질문 뭐예요? 뭐라고요? 데니도 나처럼 몸짱의 길로 입문시키고 싶다. 같이 운동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한수영 깜찍이 제보에 의하면 예전엔 근육돼지 손호영 씨가 정육에 좋다는 굴을 못 먹는다고 했는데 요즘엔 먹는다고. 다 미소, 먹습니다. 예, 미소천사 손호영 정력을 위해 굴 먹고 그다음에 굴 말고 또 다른 거 정력제 혹시 먹는 거 있습니까? 정력제. 정력을 위해. 정력제. 아, 이 사람이 지금 항상 팔팔한 저를 왜 먹어? 장어도 좋아하고요. 장어 그 꼬리 부분 맞죠? 까딱까딱. 그럼 뭐 통째로 다 먹고요. 그러니까요. 네. 장어. 뭐 장어 먹었으면 말 다 한 거죠. 저도 좋아요, 저도. 그거 넘어가요. 자, 개봉을 앞둔 용의주도 미스신에서 영화배우로 첫 스크린 데뷔 맞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예상 관객수는 객관식. 네. 1번, 관객수를 떠나 한예슬 씨 상대역인 것에 하늘에 감사드립니다. 2번, 듀오가 먼저 개봉해서 다행이다. 어... 3번, 그래도 챔피언 맞박이보다 잘 될 것 같다.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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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제가 말기로 3번이고요. 넘어가! 자, 그럼 여기서. 손호영 씨 첫 싱글 타이틀곡 라이브로 청해드렸죠. 갑자기요? 갑자기? 네. 자, 여러분, 하늘의 내 마음이 이제 라이브로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긴장 풀고 있다, 갑자기. 네. 아, 즐거워, 즐거워.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이거 3번 맞잖아요. 맞박이보다 잘 그만해. 네. 손호영의 하늘의 내 마음이. 여러분, 감상평 보내주세요. 샵 2920 50원 유료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베스트 평에 사인 시트입니다. 컴온. 아직 너무 뚜렷해 내 옆에 네 모습 나를 보던 그 눈빛 아직도 모르겠어 지금도 나에게 난 지울 준비가 되질 않았어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내놓지 않을게 아직 내게 못해준 게 너무 많아 하늘에 외치겠어 네가 보고 싶다고 혹시라도 내 말 안 들리니 사랑해 널 사랑해 oh. 이제야 알 것 같아 있을 땐 몰랐던 네가 해준 모든 게 이제서야 들려와
나 위해 참았던 너의 울음소리가 Oh yeah yeah 난 보낼 준비가 되진 않았어 Oh oh 너 하고 싶은 말이 있어 Oh yeah yeah 아직 내게 못해준 게 너 혹시라도 내 마음이 정해질까봐 외친 자 사랑을 이별해야 해 되나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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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아니, 저는 솔직히 yeah. 제가 촉수효과에서 마지막에 꽃가루 뿌려주는 그런 별 떨어지는 소리. 별 떨어지는 소리. 이 자체는 있네요, 또. 이 안에 있어요, 지금. 그냥 남자분이 노래 부르는데 촉촉하다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늘의 내 마음이 네. 손호영 씨가 작사하신 노래입니다. 네.